트랜스포머 프라임 지난 이야기. 무슨 수를 써도 이미 벌어진 일을 다시 돌이키질 못한다. 하지만 더 이상의 불필요한 위험은 감수할 수 없다. 범블비, 빼앗긴 생체기관을 되찾아올 때까지 너는 절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지 안에 있어라. 생체이식 말인가? 그건 기증자가 있어야 가능한 거야. 정말 고마운 제안이다. 하지만 그건 가족 같은 전우를 위해 장애를 감수하겠다는 거잖아.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꼭 범블비의 티코그를 찾아낼 거야. 라쳇, 넌 이미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아이아코님은 위치 추적기다. 오토봇, 출동 준비를 해야겠다. 환자는 기지에 남는다. 수면 유도는 중지하는 게 좋겠다. 저 망치는 13인의 선대 프라임들의 성스러운 유물이다. 왜냐하면 디셉티콘들의 살상 무기를 압수해 우주 밖으로 던질 때 아이아콘의 지하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다른 귀중한 유물들도 함께 우주 밖으로 던졌기 때문이야.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유물이 저것이다. 솔러스 프라임의 재련봉. 원자재를 작동 가능한 기계장치로 바꿔주는 신비로운 물건이지. 어쩌면 범블비에게 새 티코그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도 몰라. 라쳇, 그라운드 브릿지를 다시 열어라. 그리고 수술 준비도 시작해줘. 솔러스 프라임의 재련봉은 아무나 쓸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메가트론의 손에 들어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 범블비한테 최고의 의사는 바로 라쳇이야. 라쳇은 범블비의 몸뿐 아니라 그 이상을 치료했어.